와, 머리가 지금 곱슬이 심하고 많이 뜨는 머리예요. 비포가 많이 뜨고 숱이 많으니까 더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샤프하게 자를 건데 커팅이 쉽게 될 수 있게 존을 나눠서 커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무겁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머리가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거라서 길이도 좀 줄이고 무거운 부분을 살짝 슬림하게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운펌 해주고 있다가 다시 마무리. 지금은 이제 아까 자른 커트에 모량을 제거해서 라인을 더 자연스럽게 과정이에요. 다운펌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뭉치는 부분도 생기고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거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아까 다 이제 제거를 못한 거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헤어는 너무 무거우면 호빵처럼 둥그레지고 텍스처를 살려야 되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또 모질 자체가 끝이 분실하고 손상 있고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품도 잘 활용해야 되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심플한 이제 숏커트 이런 거랑 좀 다르게 텍스처가 안 살면 머리가 더 이렇게 동그래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사실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숱이 많은 분은 그렇게 동그라면 두상이 되게 커 보이죠.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그 다른 커트랑 또 틀리게 좀 가볍게 하고 텍스처도 많이 살려야 되는 머리. 그러니까 볼륨도 이거 전혀 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뿌리도 오히려 많이 죽인 거지 볼륨을 많이 살린 게 아닌데도 숱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숱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좀 힘들어요. 숱이 너무 많으면 되게 좋은 걸 알면서도 저도 숱이 많은 편인데 힘들어.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커트도 되게 중요해요. 이 숏커트가 숱이 많은 친구들이 숏커트 자르는 게 사실 어려워요. 차라리 기르면 머리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짧으면 막 붕붕 떠서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르는 사람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 실수라는 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텍스처를 주는 게 아니고 숱을 많은 사람들 커트하기 어려우니까 모양보다는 그냥 숱을 텍스처를 너무 많이 줘서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가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텍스처를 준 게 아니고 형태를 대충 만들어 놓고 그냥 텍스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겉표면이 지저분한 거예요. 아까 비포가 사실 그러니까 숱을 모발을 가볍게 한다고 너무 많이 쳐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라면서 머리가 뜨는 것도 있지만 끝이 날아다녀서 더 부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발을 한 번에 막 진짜 많이 잘라내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커팅을 하고 자주 손을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한 달 반을 갈 걸 좀 짧은 거죠. 한 달 정도로. 그죠? 아까 이제 기포 보면은 여기가 되게 딱 블룩하고 길어서 뜨는 것도 있지만 밑에가 이 부분이 너무 무거우니까 볼륨도 안 살고 메이프가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위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죽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뒤통수가 납작해 보인다. 그거는 밑에가 이렇게 블룩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아랫부분이 슬림한 게 빠지니까 위에를 뿌리를 하나도 안 살렸는데도 볼록해 보이죠. 이렇게 텍스처를 살리고 아랫머리가 슬림하게 예쁘게 빠지니까 커트가 세련되게 변신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졌죠? 네, 지금까지 샘시크의 러빙 컷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스타일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연예님도 감사하고 저도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